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제품 리뷰는 아니에요. 오늘 제품. 저의 그냥 요즘 일상입니다. 일상. 몽골 다녀온 이후로 이제 밀려있던 회사 업무들이 엄청 많고요. 또 개인적인 회사 업무도 많고, 또 몽골 갔다 와서 또 가정에 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잘안 되고 하고, 뭐제몸 상태도 막 컨디션 올라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요즘 아직까지 제가 영상은 몽골 가서 찍어왔던 영상이나 그 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끔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왜 제품 리뷰 요즘 안 올리시냐고. 근데 에어소프트건 리뷰도 저도 뭐 일주일에 한 편씩 꾸준히 올리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건상 제가 일주일에 한 편에 매번 새 제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장비를 빌려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요즘은 제가 작년부터인가 뭐 서바이벌 게임도 자주 나가지는 못해요. 1년에 진짜 한 세네 번 나갈까 말까.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한테도 좀 운영진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데, 요즘 이제 제가 준비를 하는 컨텐츠는 그거예요. 요즘 제가 슈팅 매치를 제 오랫동안 구독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슈팅 매치를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라이플을 가지고 슈팅 매치에 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권총으로 주가 되겠지만 라이플도 또 라이플의 재밌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예전에 요 제품은 마루이 MWS를 BCM 커스텀을 해서, 이거 제가 한건 아니고요. 저기 제가 중고로 구매를 해서 제가 손을 좀 봤습니다. 이것저것 손을 좀 보고, 안에 세팅도 좀, 이 아웃바렐이나 이런 것들 흔들림 잡고, 트리거 바꾸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 방식 트리거도 교체를 했고, 이런 식으로 총잘 맞습니다. 딱 쏘면 쏘는 대로 잘 맞고 상당히 세팅이 잘돼 있어요. 근데 이게 슈팅 매치에 쓰기에는 생각보다 써보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지금 제 장식장으로 예,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지금 제가 세팅을 해서 요 근래 주로 사용했던 총은 바로 등 뒤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건스 모디파이,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건스 모디파이의 URGI 제품이에요. 지금 이 제품은 다 좋은데 문제점은 이 마루이 순정 베이스 튜닝한 거에 비해서는 집탄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집탄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지금 쓰고는 있지만, 지금 슈팅 매치용으로 제가 온전히 하나를 슈팅 매치용으로 온전히 하나를 세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뭐라고 하는 모은다고 하죠. 부품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거. 이거. 7 젠4예요. 이거는 제가 이 불이 또 켜졌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슈팅 매치용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품을만 가지고 이 세팅을 하는 컨텐츠를 찍었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돈에 비해서 좀 값어치는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제가 한동안 이거 슈팅 매치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집탄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이 탄창 리로드 할때이 급탄 버그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제품은 지금 이 다시 불이 들어.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제품을 거의 많이 안 쓰게 되죠. 왜냐면은 마루 27 젠5 MOS 버전이 나와서 그거를 또 RSD 스틸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노바 슬라이드 올라간 제품은 지금 뭐 중고로 팔기도 그래요. 이거 제가 못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보관용으로 제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이 핸드건도 세팅을 해봤고, 또 라이플도 이제 한번 세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이스가 될 라이플이 또 마침 또 우리 지인분이 장비를 대거 정리를 하면서 아주 싼 값에 저가 업어왔습니다. 바로 이, 예. 바로 이 제품. 마루이 MWS는 아니고 마루이 그 GBB 카빈 버전. MWS에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요거, 요 위에 이거. 캐링 핸들이 착탈식이에요. 이거 빼면은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M4A1 요 부분이 다르겠지만, 요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교체를 할 거거든요, 핸드가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 저희 지인분한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링핸들은 어차피 착탈식이니까 떼면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제품 순정이 생각보다 이게 지판이 잘 나옵니다. 마루이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요 뒤에 있는 이 제품, 다만 요거는 이제 사이트를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다 걷어내고 이제 짧은 버전으로 이제 썸네일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저기 DD 다니엘 디펜스 커스텀 해가지고 스톡도 텔레스코핑 스톡 좀 형태로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요 MWS용 요 다니엘 디펜스 핸드가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 구매를 했고, 원래 이거 말고 MFR 버전을 쓰려고 했는데, 예, 뭐, 결정적으로는 제가 주문을 잘못했어요. 이걸 사는 게 아니고 MFR을 사야 되는데, DD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서 인지만 맞추고 받았는데, 아예 받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뭐 나쁘지 않아서 그냥 이걸로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리고, 다시 뭐 반품해서 다시 받고 뭐 그런 기는 귀찮고 또 생각보다 이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거는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고 이 제품에 사용될 뭐 차징 핸들 당연히 차징 핸들도 장전바도 이 다니엘 디펜스 제품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담다 보니까 뭐 요런 거 보통 꽂혔는데 요런 것들은 나중에 세팅을 다 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텔레스코핑 요 스톡은 지금 GBB 스톡이거든요. GBB용 스톡인데 요거는 좀 정확하게 제가 시세를 몰라서 뭐좀 비싸게 주고 중고를 구매를 했는데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당장 제가 이게 필요하니까 마루이 MWS용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요게 이제 MCX 텔레스코핑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좀잘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중고로 샀지만 좀 제복 핸드건 하나 금액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요 정도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 아웃바렐이랑 그리고 요 커스텀에 필요한 그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를 다 구매가 돼서 조립을 하고 슈팅 매치에 사용을 해서 집탄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제 구독자분이 또 이거 선물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 친한 지인 구독자분. 요거는 요것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총을 조립을 안 해놓으니까 리뷰를 못 하겠어요. 요게 저도 몰랐는데 요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서 하나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요 캐링 핸들 같은 건데 FMG에 나오는 그킷 있죠. FMG 킷. 그 킷에 여기 RMR이 올라가면서 요렇게 요거를 장착을 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올 연말에 대만을 가면은 거기서 WE 글록 18C를 사서 FMG 킷이 조립을 하고 요거까지 세팅을 좀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선물 받은 건데 요대로 보관을 아마 연말까지는 할것 같습니다. 요것뿐만 아니고 제가 리뷰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요것도 지금 이 제품은 지금 이 제품이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요. 비비로드입니다. 전동 비비로드인데 그 국내에 있는 샵에서 요거 예약 구매를 했던데 제가 3월인가에 아마 결제를 하고 기다려가지고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요 제품도 지금 리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잘안 나서 리뷰를 못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요즘 쓰는 광학들 요 빅토 옵틱스에서 나오는 메버릭 요 제품 요게 T2인가요? 아무튼 요 제품인데 생각보다 지금 제가 여기 요 뒤에 지금 그 라이플에서 달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지금 세일해가지고 한 60달러 정도 하거든요. 60달러 정도 하는데 요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것도 리뷰를 해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거 T1, T2입니다. 이거는 스완프 디어사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스완프 디어사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뭐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받은 건 아니고, 이쪽 회사랑 조금 이렇게 어떻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돼서, 선물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도 리뷰를 해야 돼요. 요거는 산지 좀 엄청 있는데, 홀리워에서 나오는 G45랑 요텍, 요거 두개 세트. 요거는 같이 이렇게 리뷰를 해야, 제맛이 나죠. 근데 이거, 요것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리뷰할 게 너무 많아요. 또뭐 있지? 리뷰할 게. 아무튼, 뭐 저쪽 방에도 제총 창고에다 가면은 리뷰 안 했던 권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요것도 제가 얼마 전에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요것도 아마 달아야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MWS에 들어가는 호복고무 조절하는 거예요. 보통은 MWS가 요 안쪽에 상부에 테이크 다운을 시켜서 안쪽에 이렇게 눌러서 호복을 고무를 하는데, 요거는 일자 드라이브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뭐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조립을 할때 같이 이쪽에다가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요즘 제 근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MWS를 지금 튜닝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모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지? 아,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튜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생각보다 구독자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 제 지갑은 얇아지겠지만, 아무튼 천천히 조립하는 과정들을 아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